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인템포모드와 함께하는 뭐 나왔나 볼까인데요. 패션 디자인은 나올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텍스처, 텍스타일이 패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옷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인템포무드의 메인 아이템인 부클 니트. 부클 니트를 구매하기 전 저는 망설이는 포인트가 바로 혹시나 부해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요 제품은 두껍지 않게 나와서 부해 보지 않아요. 뚱뚱해 보이지 않다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멀티컬러실을 사용해줘서 좀 더 텍스처감도 살고 입체적인 표현이 되더라고요. 혼용률 때문에 아크릴 퐁숑퐁숑함도 느껴지지만 울에 살짝의 간질거림도 느껴지기 때문에 예민러분들은 안에 이너티 입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미 오버 실루엣에 밑단 조임이 없는 편이라서 레이어링까지 가능할 것 같은 니트예요. 자, 제가 왜 이 건을 진행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가 무려 7가지 컬러로 나오는데요. 그중 제 추천 컬러는 바로 이 네 컬러입니다. 제가 올 FW 시즌 분해 나는 이 두 브랜드에서 자주 보였던 이 컬러감 뭔지 알겠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모델의 사이즈 비교샷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 추천 네 컬러 픽을 소개해드리는데 코디 이거 색깔 어려워서 어떡해 김이야. 그래서 준비한 제 컬러 추천 코디? 컬러 조합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소재로 가디건이 출시가 됐는데요. 버튼 형식의 가디건으로 양쪽 포켓이 있고 밑단 조임이 없는 루즈한 실루엣의 가디건이에요. 디자인적으로 V넥이 깊게 들어간 스타일이라서 아쉽게도 맨살에는 비추. 니트 단품을 입으시는 것보다 가디건 활용을 더 잘하시는 분들께는 이 가디건으로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트 컬러 굉장히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Stalkers. 룩북 때부터 지켜봤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 이 니트도 무난한 니트가 아닌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헤리한 소재의 니트예요. 뚝뚝 경계지는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먹은 듯한 스트라이프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아크릴의 퐁숑퐁숑함이 느껴지는데 이전 제품보다는 그 간지러움이 생각보다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헤리한 실 때문에 정말 초초초초 예민러 분들께서는 이너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니트도 넉넉한 실루엣에 밑단 조임이 없는 편이라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체형 보완도 괜찮은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키 그레이 컬러감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입으시기엔 좋겠지만 저 퍼플 옐로우가 하나만 입어도 시선 강탈할 수 있는 포인트 니트로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 마이 솜사탕? 마이 커튼 캔디. 마찬가지로 구매하실 때 사이즈 참고하시라고 두 모델의 비교샷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니트 또한 제가 추천하는 살짝의 컬러 조합, 코디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우터 두 종만 추천드릴 건데요.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A2 점퍼. 얘도 텍스처감이 살아있어요. 매트하면서 은은하게 광택감이 도면서 크링클 지는 나일론 원단감. 아따, 인템포모드 텍스처 살아있네. 아니, 근데 이게 살아있네. 춘산재가 들어간 A2 점퍼여서 따뜻하게 겨울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는 입체 패턴, 소매에는 다트로 둥근 쉐입감을, 등 쪽에는 액션 플리츠, 똑딱이 플립 포켓에 양쪽에는 주머니를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까지. 여밍 처리는 원단 제품과 똑같은 깔맞춤 똑딱이 버튼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모자닥 할 수 있는 편한 A2 점퍼네요. 제가 이 제품이 좋았던 건 A2 점퍼 하면 밑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립이나 밑단 조임이 없이 미니멀하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임도 없고 굉장히 옷을 걸친 듯 하나 안 입은 듯한 어디 하나 걸릴 게 없는 느낌? 실루엣은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어요. 드롭된 숄더형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충전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딱
어정쩡하게 드롭되는 것보다 아싸리 드롭되는 게 좀 덜 부해 보여서 정 사이즈보다 사이즈 업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매니저는 이게 체형 보완에 굉장히 좋다며 좋아했습니다. 어? 난 어떻게든 말라 보이려고 하는데. 컬러웨이는 블랙 카키 두 톤으로 나왔는데 카키색 컬러감이 되게 묵직하니 죽은 톤, 되게 옹유한 카키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가볍고 품은 넓어서 활동성이 좋지만 총장이 짧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아있는 좀 요즘 트렌디한 느낌의 아우터예요. 이 제품 또한 참고하시라고 사이즈 비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코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면 팬츠나 슬랙스랑 활용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요즘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에 스웻 팬츠와 매칭을 하셔도 후진해 보이지 않은 이런 맛으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제 취향이에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인템포 모드에 프리미엄 라인이 있다는 거 아나요? VIP 프리미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메리노 울 부클 트러커 자켓이에요. 일단 메리노 울 100% 소재로 부클 원단감을 사용해줬어요. 근데 부클 원단감이 싼 티가 안 나요. 굉장히 요밀조밀 뭉쳐있는 게 분해가 나고 일단 메리노잖아요.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원단감은 탄탄하지만 유연해서 활동하실 때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두께감이 어느 정도 느껴졌거든요. 약간 코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벼워서 이것이 프리미엄 라인인가? 귀여운 버튼식 플립 포켓에 사이드로 넣을 수 있는 히든 주머니까지 있었어요. 2way 지퍼 여밈이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 살짝씩 좀 이렇게 채우고 풀고 해가지고 이쁘게 이너랑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웜 그레이 블랙 두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블랙은 텍스처감에서 포근함을 주는 유니크한 블루종으로, 하지만 제 추천은 웜 그레이예요. 때가 탈까봐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분해가 나는 약간 은은한 그레이 톤인 듯 아닌 듯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어깨 쪽엔 입체 패턴이 들어가 있고 밑단 조임이 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안 들어가고 양쪽 사이드만 들어가줘서 조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밥 많이 먹어도 똥배 찡기지 않아요. 적당히 오버한 실루엣의 크롭한 기장감으로 요즘 트렌디한 맛의 블루종 자켓이에요. 확실히 요 텍스처, 오늘의 포인트보다 텍스처, 요거 때문에 뭔가 좀 남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요 제품 또한 코디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텍스처감은 그냥 잊으셔도 돼요. FW 시즈닝만큼 갖고 계실 진한 데님류의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 코디 끝! 하지만 프리미엄 라인을 구매하신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 컬러나 뭐 포인트 아이템 하나를 섞는 코디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감, 약간 손이 즐겁고 눈이 즐거웠던 인템포 무드 뭐 나왔나 볼까 편을 찍어봤는데요. 컬러들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FW 옷장을 칙칙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기본템은 이미 갖추신 분들 혹은 유니크한 템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한 번쯤 불러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린 니트 세 제품을 각 한 분씩 총 세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눈이 즐겁고 손이 즐거운 역시 옷은 만져봐야 돼 그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만져봐.